뭐야? 내 밥! 셰프 가자! 아, 준비하고 하는 건 진짜 오래 걸렸을 텐데 먹는 건 순식간 아니야? 그치. 잘. 형표야? 우리에겐 이제 후식이야, 후식. 후식입니다. 복숭아다. 복숭아 그게? 아직 먹지 마. 15분만. 응. 있어봐. 어? 야, 냄새가 진짜 좋네. 와, 냄새나. 벌써 냄새나. 냄새나? 와. 아, 너무 와. 너무 탔나? 이 정도면 반 이상이 익었으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걸로 해서 긁어 먹어. 어, 긁어 먹어 봐. 이거를. 이 큰 고구마가 그걸로 한 스푼 나오면 잘못 한 거 아니야? 근데 되게 큰 거 내가 골랐거든. 야. 그치? 어? 이게 커... 껍데기가 아니라 얘네가 수시됐네. 수시된 얘 그냥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맛은 있다. 셰프. 요즘 채널에서 뭐예요? 어? 형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요즘 거의 안 하는 거 같은데. 아, 지금 나도 좀 쉬었어. 너무 막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고돼가지고. 오랜만에 형도 하는 거구나. 형, 나도 그냥 오랜만에. 그래, 쉴 때 또. 또 안 하니까 또 안 하게 되더라고. 유일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그거여서 일반적인 내 거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영화 막 계속 찍고 그러면서 정신없어서 못 찍었었어. 이게 차가 그렇게 막 맛이 있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몸에 좋은 거. 따뜻하게.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자, 자. 야, 어때? 내가 맛있는 걸 진짜 막 먹잖아. 그럼 눈을 잘 못. 아, 그래? 맛있어. 너무 맛있지. 아. 너무 좋다. 진짜 힐링이다 이거. 그지? 어? 어? 아. 어때, 밥 맛있었니? 아, 일단 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나는 형이 이렇게 음식 해주는 게 되게 사실 고생스러운 일이잖아. 그 사람에 대한 음식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오늘도 너무 감동받았고, 진짜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아, 무슨 은혜야. 은혜까지야. 아니, 나 진짜. 근데 그거는 음식보다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얘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다 끝나.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이게 그저께 연락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오늘 월요일이잖아. 아니, 진행 능력 하나는 진짜 상줘야 돼. 진짜 부지런하고 체력도 좋고. 우리 항상 뭐 촬영하다 보면은 지칠 법도 한데 특히나 우리 막 645 찍을 때 거기 세트장에 갇혀가지고 한 2주를 솔직히 힘들었잖아. 근데 그게 막판에 지치는데 확실히 형은 체력이 진짜 좋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인 게 확 느껴져. 나도 사실 찍으면서 좀 고비가 있었잖아.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지치고 막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의 시너지가 나는 그런 데서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해. 아니, 우리 근데 나도 645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 일곱 명 합이 너무 좋았었어.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한 두 달 동안에 장편을 하나 찍었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끝날 때쯤은 한 6개월짜리 무슨 드라마 하나 찍은 거 마냥 너무 친해져가지고 난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 두 달이면 사실 진짜 짧은 건데 짧았고 되게 이게 촬영을 밀도 있게 해서 그렇지 또 두 달도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야. 밀도 있게 우리가 봐서 그렇지. 맞아. 이렇게 형이 자리 해줘서 이렇게 음식도 먹으러 오고 도시 소음 없는 곳에 이렇게 오는 게 오랜만이야. 아 그래? 요즘 촬영을 또 하고도 있고 지금 너 촬영 뭐? 촬영 서울대작전이라고 저기 넷플릭스에서만 개봉하는 이제 영화인데 아 그 유아인 씨 그 나오는 거 아 이게 여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더우니까 의상들이 막 반팔 이런 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이 추워졌잖아요 지금. 지금 반팔 입어? 아 1월달까지 찍어야 되는데 계속 반팔 입어야 돼. 큰일 났어. 앞으로 겨울이 와도? 걱정돼 죽겠어. 난 안 그래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난 이제 추울 때 촬영할 때 그게 난 제일 힘들어. 떨리잖아. 근데 떨리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 액션 하면 돼. 멈추려고 하면 더 커. 너 알지? 더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더 커지잖아. 아... 겨울 촬영 그게 힘들어. 안 추운 것처럼. 그 다음에 입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음 알지? 얼음물 이렇게 물고 있다가. 아 그거 진짜.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나와. 빨리 그럼, 얘기해. 그럼 또 얼음물 먹고. 아, 그래서 말할 때 이거 제가 대사할 때 앞으로 뱉는 말들이 있잖아. 이거를 안으로 먹으면서 하는 거지. 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맞아 맞아. 호흡 안 빼려고. 호흡 안 빼려고. 소리에 포카술처럼. 아 진짜 이게 우리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 고충을 좀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쉬운 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맞아서 하는 거야.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거든. 기질이 있지. 이거 하는 사람들은 없지. 그 고통을 즐기는 거야. 끝나고 나면 이거잖아. 어? 또 언제 하지? 할 때는 막 맞아 맞아. 너무 힘든데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아쉽기도 하고 막 더 뽑아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붕어처럼 금방 까먹어. 맞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셰프 그 작품 하는 거 말고 또 뭐 스트레스 막 그런 건 없어? 후폭풍은 좀 있었지. 예를 들면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나는 촬영을 했어야 됐고 또 연달아서 쭉쭉쭉 가다가 다 끝났어. 다 끝나고 그때 어떤 마음과 정신 없었던 것들이 후폭풍이 확 밀려왔었거든. 사실 그때 되게 힘든데 사실 우린 또 내색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단체 생활이고 또 다 같이 하는 공동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645라는 작품을 만났을 때 웃고 싶었어. 좀 웃고 싶었고 좀 행복하고 싶었어. 나는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지다가 그냥 내가 다시 코미디를 한 게 그냥 딴 이유가 아니라 웃고 싶었어. 웃고 싶었고 645 찍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잖아. 현장에서 그치. 정말 많이 웃고 친해지고 그 현장 가 있는 순간들이 너무 좋고 딱 그 시기에 그런 작품을 만나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참 너무 나한테는 큰 위로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다 잡은 것 같아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자, 상규씨. 상규씨. 자, 이거 별건 아니야. 게임은 나는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어. 이 한국의 오리지널 게임들. 망까기부터. 망까기부터? 망까기. 비석치. 나 해본 적 있지. 아니, 지금 초등학교 때 무슨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오징어 게임은 야, 초등학교 아니니? 똑같잖아. 구슬까기 이런 것도 그렇고. 하긴. 그래서 몇 개가 있는데 1, 2, 3번 있는데 네가 고르면 돼. 먼저 2승을 한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 준비해. 아 오케이. 아 순서대로 그냥 1번. 아 2번. 네. 이게 이렇게 주숨숨 다 바로 이렇게 하는데 아 울어 또 울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자, 제기차기. 제기차기야. 자
한발. 한발. 헐랭이. 헐랭이 뭐야? 헐랭이. 땅에 다리 안 대고. 아. 양발. 아 자기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 이게 세 가지가 있어. 요 세 가지를 합한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너부터 뭐가 자신 있어? 양발 아니면 헐랭이 아니면 그냥 정석? 일단 정석. 정석? 어. 오케이. 아, 저 승부욕. 셋. 뭐가? 세 개. 뭐가 뭐야? 세 개. 너 어쨌든 총 합산이라 그랬지? 살렸어. 세 개. 네 개 이상은 잘하겠지. 세 개. 야, 팽팽해. 아, 이 뭐야? 헐랭이? 헐랭이. 안 닿고? 이게 한 발로 안 닿아야 돼요. 한다. 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11개. 어떻게? 나 11개. 아,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근데? 야, 네가 진짜 오리지널 헐랭인데. 아, 그러니까 내 별명이 헐랭인데. 자. 아 이게 이렇게 안 됐나? 그 다음에 뭐였어? 양발. 양발. 오케이. 봐봐. 나부터 해. 둘. 양발 힘드네. 양발 힘드다. 양발 힘드네. 잠깐만. 나 여섯 개. 형 열세 개. 그러면 내가 세 개 했으니까 여섯 개. 어. 10개 차면 되는 거네. 10개 차면 돼. 셰프. 아, 오케이. 자, 첫 번째 게임은 형이 이긴 거. 2번. 이거. 콩콩이. 아, 미치겠네. 와, 나 이거 어릴 때도 해본 적 없는데. 군대에서 삽으로만 해가지고. 아,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돼? 시작. 아니,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뭐가 안 돼? 아예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있어. 해봐. 야, 이거 절대 안 돼. 야, 이거 아니, 이게 쑥쑥 들어가면 어떡해? 어? 야, 이게 왜 안 돼? 야, 이게 왜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안 돼. 자, 갈게. 다시. 자. 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명승부. 오케이. 형 신발 사고 싶은 거 나한테 보내. 나도 너를 사줄게. 어,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게임을 떠나서 너의 발자취를 많이 남겨라 하는 의미로 난 너 하나 사줄게. 오케이. 저 딱 잘 됐지? 오케이. 근데 너 끝이야?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 셰프. 김피 어땠어? 아,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좋았고. 아. 하여튼 진짜 너무 좋은 경험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오겠습니다. 저. 킹크랩. 우리 킹크랩 특집이야. 그때 술도 먹고. 어, 그래.